어차피 이번 그두 번째 시장 임기 끝나잖아요.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직. 올해 6월에 지방선거 하죠. 올해 6월이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봐야지 알죠, 투표는. 그래서 아, 개헌의 역사요? 그제 유튜브 채널에 역대 대통령 선거의 역사 가면요, 개헌과 관련된 얘기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쪽 가서 나중에 보세요. 제 방송 끝나고. 그 대통령 선거 역사 할때 개헌 관련 얘기 다 있어요. 왜냐면 이 개헌이 다 대통령제 관련 개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문제로 개헌한 적한 번도 없어요. 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개헌한 거야. 다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헌들은. 그렇고 지방선거 시즌 때는 제가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지방 행정 시스템, 그 지방 행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컨텐츠 할 거고요. 그 개헌, 그건 국민 투표잖아. 국민 투표. 4년 중임제하고 의원 내각제요? 의원 내각제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의회 정치가요, 그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를 할 정도, 영국의 그런 의회처럼 그 수준이 안 돼요. 의원내각제, 그거는 영국식이거든요? 근데 영국의회 같은 경우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그렇게 영국의회 같은 수준이 될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냐, 차라리 대통령, 부통령을 나눴으면 나눴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거의 절대 군주적 권한을 주면 안 되고 차라리 부통령으로 나눠가지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부통령으로 나누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대선 때 대통령하고 부통령을 같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국무총리 권한을 조금 축소를 시키는 거죠. 국무총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그 내부에 왜냐면 국무총리하고 그각 파트별 부총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사이에 부통령을 더 넣는 거야. 부통령을 더 넣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부통령을 권한을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뭐냐, 부통령은 주로 이제 집안 살림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이제 대통령은 원래 외부 얼굴마담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이 그렇잖아요. 영국이 총리가 집안 살림 하는 거고, 그 영국 여왕 지금 할머니인데 계속 영국 여왕 지금 할머니인데 계속 그 뭐냐, 해외에 그 얼굴 팔고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권한을 좀 나눠야 돼요.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원래 국회도 그 양원제였잖아요. 근데 옛날 양원제였는데, 그러니까 부통령제를 차라리 부활시키는 게 나아. 차라리 부통령제를 부활시키는 거야.
그러면 둘중한 사람만 잘못해도 둘다 까이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그 미국의 그 대통령 부통령은 그 러닝메이트로 같이 나가잖아요. 그 옛날에 그3.15 부정선거처럼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당선되는 건게 아니고 러닝메이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둘중한 사람만 그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두 후보가 다 까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러닝메이트가 됐냐? 그리고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 우리나라 그5.10 총선할 때 원래 양원제였어요. 근데 그때 그 양원제가요, 원래 총 300석 중에 북한 자리 100석을 비워놓고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북한 그냥 한국 전쟁 이후 북한 빼놓고 300석 만들잖아요. 지금 국회 300석인 거 차라리 그 국회 의석수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약간 양원제를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양원제 해가지고 그 인구에 비례해서 뽑는 그 의원들 뽑고 지금의 그 지역 우리 선거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선거구가 인구수 비례해서 선거구가 분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진짜 저기 강원도 막 이런 데는 진짜 국회의원도 몇명 없잖아요. 그 인구수 비례로 그쪽은 그렇게 뽑고 그 지역 균형 비례 의원을 또 뽑는 거야. 그 미국 상원 의원이 그거잖아요. 그각 주별로 균형 있게 뽑는 거잖아. 하원 의원이 그 인구 비례고. 정당 명부제까지는 너무 그 전문적인 그 정치 용어까지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 이거 끝나고 이따 교육 방송도 준비해야 돼요. 이따 교육 방송도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 아니요, 소선거구제도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방의회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소선거구는 있어야 돼요. 그 동단위 선거구 있잖아요. 그 구의원은 동단위로 뽑잖아요. 뭐냐, 관련 키워드를 유튜브에 올리면 보는 사람은 꽤 있어요. 시사 관련은 유튜브에 올리면 보는 사람 꽤 있어요. 뭐 들을 사람이 있을까나 그래. 나는 이래봬도 뭐냐, 운영자님들이 제 컨텐츠, 제가 동영상 컨텐츠 요즘 나눠서 올리거든요? 나눠서 올리는 거 보고, 뭐냐,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핫이슈 자주 띄워주세요. 어쨌든. 에이, 투둥님, 그거는, 솔직히, 팩트긴 하지만, 그 팩트는 솔직히 좀, 이런 분위기에서는 너무 BJ의 그 뭐냐 자존감을 너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교육 방송을 할때 시간대 잘 맞춰서 하면 운영자님 편성팀에서 제 방송 핫이슈 띄워주시는데 네, 감사드리는데 응? 글쎄, 모범생님, 내 교육방송 핫이슈 될 때, 응? 내 방송 핫이슈 될 때, 그렇게 많이는 못 왔던데? 내가 다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제가 되게 불안해요. 그 유튜브가 2월 20일부터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광고를 안 붙여주겠대요. 사실 그것 때문에도 좀 불안불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올리는 것 중에서 이거는 아프리카 TV에 올려도 그 열정적으로 잘안 했다고요? 그 전에 내가? 그 전에 내가 한 15시간 연속 방송 막 이런 것도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목받기 전에도.
유튜브가 지금 오히려 진입장벽이 너무 높여버리고 있어. 근데 이게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구글 입장에서는 광고주들을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뭐냐 광고주들 유치를 위해서 뭐 나쁜 컨텐츠를 거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구글이 지금 이번 결정을 솔직히 잘못했다고 봐요.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상가를 다 태우는 거야. 사실 어떠한 플랫폼이든 플랫폼이 성장을 하려면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꿈을 갖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냐 광고를 안 대주겠다. 그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광고를 안 대주겠다. 그러면 새롭게 커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구글이 뭔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물론 그런 거 좋은 거는 있겠죠. 그 뭐냐? 나도 유튜브 해야지. 나도 유튜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겠지. 자기한테 진짜 맞는 건가? 그런 거를 생각은 해보겠죠. 그러면 모르겠어. 이제 나처럼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구독자가 더 늘어날 거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은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느냐가 그거지. 그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지금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이제 그 처음 하는 BJ들이 좀 아프리카 TV에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카페 하나 판다고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 네이버 지식인 수준만 봐도 솔직히 내가 카페를 파고 싶지 않아요. 네이버 지식인 수준만 봐도 파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막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만 계속 올것 같아. 솔직히 약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네이버 TV에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이버 TV는 생방송하려면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사실 그래. 다음에서 하면 내가 카카오 TV 방송 안 하잖아.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판다는 것부터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몇년 동안 이렇게 쌩고생 해온 거를 거기서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플랫폼을 더 넓히는 건 위험해요. 유튜브 동시 송출은 가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모르겠어. 가끔씩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제 모르겠어. 펌프 방송을 가끔 유튜브로 좀 해볼까 생각도 하긴 해요. 왜냐면 이거 삼성폰은 이 유튜브 어플 안 들어가도요. 그 카메라 다이렉트로 구글 계정으로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어플에서 다이렉트로 그 유튜브를 송출할 수 있어요. 그 카메라가 만약에 카메라 기본 어플로 아프리카 TV에 다이렉트가 되면 그 화질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아프리카 TV가 삼성 쪽하고 아직 그거 연결을 안 했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몰라 그 평창올림픽 그 중계권과 관련해서요, 아직 그 다이렉트 송출의 그 목록이 안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 일정이 아직 다 공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경기 일정이 완전히 딱 나오면,
근데 이게 그 방송 중계사들이 편성을 안 했나 봐. 왜냐면 방송 중계사들은 경기 일정을 보고 딱 이거 그 메달권이 보이는 거를 위주로 중계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우리나라 방송사들은요, 메달이 기대가 안 되는 비인기 종목들은요, 중계 편성 안 넣어요. 생중계 편성 안 넣고, 대신에 이제 그 결과는 봐야 되니까 기자는 보내지. 패럴림픽은 아예 그 중계진 거의 안 넣잖아요. 그것도 문제야, 사실. 그러니까 하계든 동계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계나 동계나 그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달이 기대되는 인기 종목. 그러니까 메달이 두 개예요. 메달이 기대되는 인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솔직히 메달 가능성은 없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종목이다 하면 중계를 해요. 우리나라 방송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계 올림픽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그 원래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생길 수 있었던 종목은 육상이거든요. 고대 올림픽에서 제일 오래된 종목이 육상이에요. 고대 올림픽은 육상밖에 없었어. 그 육상이 원래 메달도 제일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메달 못딸것 같긴 한데, 육상 중계는 하잖아요. 그, 막, 창 던지기, 멀리, 높이 뛰기, 뭐 이런 거다 하잖아. 응? 막 이즈바이바 나오고 그런 거다 중계하잖아요. 그 우사인 볼트 달리는 거 중계하잖아. 우리나라 메달 못 따는데도 그런 인기 종목들은 중계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종목들이 좀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러니까 메달이 기대돼야지 그 중계를 타는 거야.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일정이 정리가 돼야지 그리고 그 메달이 또 기대가 돼야지 중계를 편성하거든. 또 이번에 그 뭐냐 일부 종목 같은 경우 남북 단일팀 있잖아요. 그 남북 단일팀 경기는 또 중계를 또 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남북 단일팀이 너무 뒤늦게 편성이 돼가지고 사실 그것도 좀 정치질이야. 그 정치질 때문에 남북 단일팀이 너무 늦게 그 짜져가지고 아마 그 중계 편성도 아마 지금 엄청 바뀌고 있을 거예요. 막 중계 일정 막 수정하고 있을 거야, 방송사들이. 근데 이제 또 아프리카 TV는 주로 이제 그 스포티비에서 그 중계를 받아오잖아요. 아, 물론 이제 올림픽에 한정해서 그 지상파를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직 그 중계권 합의가 안된것 같아. 지금 개막이 코앞인데. 개막이 코앞이라서 지금 그 게시판 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직 이게 다이렉트 송출 안떠 있냐고. 리스트가. 그러니까 그 송출을 해주기로 한그 방송사 쪽에서 아직 중계 일정이 편성이 안 됐나 봐. 뭐, 확실하게. 사실 그래서 지금 BJD 입장에서는 올림픽 중계 계획을 못 짜고 있어요. 나도 지금 이거 올림픽 중계를 위해서 저도 2월달에 교육방송 비중을 조금, 아, 물론 화요일에 할 거예요. 교육방송 비중을 조금은 줄일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올림픽 중계 이거 계획 못 세우고 있어요. 그 뭐냐 그 피, 뭐냐 그 거제폭격기님이나 행우님처럼 그 이제 평창 현지 중계 뭐 이런 거할 분들은 그분들은 평창 가면 돼. 왜냐면 그분들은 최소 10시간 이상 올림픽과 관련된 야외 방송을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 그 평창 올림픽 BJ단은 그 최소 10시간 이상은 평창올림픽 관련 야외방송을 해야 돼요. 평창을 갈 수밖에 없어, 그분들은. 평창이나 강릉 가야 돼. 그분들 어쩔 수 없어. 그때 가야 돼요. 그분들은 야외방송 하러 가셔야 돼. 그렇고,
네, 수수님 어서 오세요. 그렇고, 그래서 아직 그 올림픽 중계 관련 일정이 좀안짜 있어서 솔직히 저도 아직 지금 언제 몇 시에 중계를 할 건가 그런 계획을 못 짜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올림픽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다 보면 아마 저도 이제 그 중계 기간 동안은 아마 낮방송을 좀 하겠죠. 아무래도. 낮방송 켜고 밤방송 쉴 수도 있어요. 피곤해지면. 솔직히. 내게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에도 켜고 밤에도 켜면, 그리고 우리 방은 거기 있어요. 낮에도 켜고 밤에도 켜면요. 사람들이 잘안 와. 낮에 한번 켜면 밤에 사람들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방송할 기운이 좀 빠져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 개막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올림픽 개막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지금 여기 뭐냐 다이렉트 방송 송출 보면요. 여기 방송 목록에요. 제가 이 달력에 한번 금요일까지 가볼게요. 금요일에 금요일 0시 20분에 JTBC 워너비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스플릿 이건 서든어택 멸망전 그리고 프로농구 KBL 두 경기 그리고 KVO 프로배구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총 6개의 공식 방송만 다이렉트 송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 워너비 그 JTBC 건데 그 아프리카 TV BJ들이 출연을 하니까 그 넣어주는 거거든. 아 지금 채팅방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몇달 동안 그렇게 중계 방송 쭉 해봤거든요. 근데 스포츠 방송은요, 솔직히 상위 리스트 그 방송 상위 리스트 올라가는 날 있고 안 올라가는 날 있어요. 그 모바 그 상위 리스트에 그올 리스트 상위에 그 올라가는 날 때만 그리고 사람들이 매번 다 다른 사람들이 와요. 매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고정 시청자 확보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방송 때 하디슈 뜨면 안 와요. 오히려 교육방송 때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지금은 교육방송 때 오히려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더그 고정 시청 충성률은 높아요. 충성심은. 진짜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로 질차출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거 다른 BJ분들 너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그분한테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 뭐냐 두산 베어스하고 그 두산 베어스하고 메이저리그 경기하는 그 위드홍님 있잖아요. 그 위드홍님도 야구 시즌에는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야구 방송 그 뭐냐 스포츠 중계 안 하고 막 근데 이제 그분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부인분도 그 BJ시죠 스리링님. 근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곧 아기도 생기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 막 게임 방송도 하시고, 그분 막 캠방도 하고, 그막 먹방도 하고, 막그 게임도 하시더라고 배틀그라운드. 근데 파비치고는 시청자가 스포츠 방송 이외에는 시청자가 좀 적으시더라고. 좀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스포츠 방송을 하는 BJ들이 스포츠 이외에 다른 컨텐츠를 하면. 그런 시청 쪽에서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프로야구 방송하는 BJ들이 겨울철이 좀 많이 힘들어요. 뭐, 겨울철에 그래서 축구 중계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스포츠 BJ 자격 유지하고 파비 자격 유지하고 그러려면 그 일정 시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이라도 계속 중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하게 그 종목 중계 자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속해 하는 식당 주인, 내가 그렇잖아. 내가 교육방송만 하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교육방송, 그리고 먹방,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게임 방송을 간단한 사양은 하잖아요. 저사양 게임들은. 그리고 다이렉트 송출되니까 스포츠 중계하죠. 야외 방송해요. 야외 방송 가끔씩 했어. 이제 뭐 펌프 방송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유적 방송이라든지. 나 방송 시도하는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소희짱님 나도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뵌 적은 있어요. 안타깝게 내가 그날 뭐냐 소희짱님 인터뷰한 거를 그 유튜브에 못 올려서 그렇지. 소희짱님 인터뷰 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분 팝이시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컨텐츠가 있어요. 맞는 컨텐츠가 있고 좀 하면 좀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게임 컨텐츠를 하면요. 그 교육 방송을 자주 봤던 시청자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교육 방송만 보는 시청자들 말고 교육 방송 이외에 내 방송도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 그 오, 교육 BJ인데 다른 것도 시도를 해보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야 게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네 하면서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막 갈려요. 그게 막 갈리고 몰라. 만약에 내가 팝인데 그 방송 컨텐츠를 늘리면 그 운영자님들이 오, 이 BJ가 새로운 면이 있다 하면서 또 띄워주기도 해요. 왜냐면 파비들은 아프리카 TV하고 그런 운영자들하고 계약이 돼 있고 그또 이제 MCN 혜택을 받기 때문에 1대1 그 전담 운영자가 있어요. 전담 운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 전담 운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먹방은 해도 되겠는데 쿠팡은 하나 안 돼요. 쿠팡은 진짜 그런 진짜 완전히 그 이낙장님처럼 그 비위가 강해야 돼. 이낙장님처럼 비위가 강하든지 그리고 먹방을 하게 되면요 그 체격, 그, 체중 관리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사실 체중 관리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려야 되는 음식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먹방 하기가 힘들지. 몰라. 만약에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나중에, 이런, 그, 내가 이제 집안, 모르겠어. 우리 집에서 제가, 집안 살림을 좀 요즘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엄마도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아빠 엄마가 둘다 직장을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활동 시간대가 왔다 갔다 많이 바뀌는 내가 이제 살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막 빨래 같은 거 내가 많이 하고 설거지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내가 밥을 셀프로 해결해야 될땐 내가 요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활 상식 이런 거 해가지고 집안 살림 컨텐츠 뭐 이런 거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가족들 엄빠가 같이 사니까 좀 힘든데 나중에 내가 이제 나 혼자 따로 아니 내가 효자라서가 아니고 어쩌다 떠맡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1인 가구로 나가서 산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부부 신접 살림을 차리게 되면 그러면 살림 컨텐츠를 할 수는 있겠죠. 그 살림을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살림을 해야 되니까 살림은 할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 생활 정보 컨텐츠 이런 걸 추가할 수는 있겠죠. 생활 정보 컨텐츠나 요리 컨텐츠. 왜냐면 집밥은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네, 파코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요리 컨텐츠 정도는 나중에 내가 살림을 차리면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료 싸게 사는 방법도 알거든요. 식자재 마트 가면 돼. 이게 식자재 마트가요, 그 많은 양을 비교적 저렴한 거에 살 수는 있거든요. 식자재 마트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좀뭐 약간 뭐 저장하는 음식 있잖아요. 뭐 멸치볶음이라든지 진짜 밑반찬류. 그럼 밑반찬류 요리하는 거 정도 뭐 컨텐츠로 할 수도 있고, 올림픽 중계요. 아프리카 TV에서 송출할 수 있는 경기는 할 거예요. 송출할 수 있는 경기가 생기면 할 거예요.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 중계 저작권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 지금 메이저리그도 중계권 합의가 안 됐나 봐요. 지금 메이저리그가 지금 비저작권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나도 그것도 지금 당황스럽거든. 왜냐면 나는 원래 야구 컨텐츠를 제가 그 기사를 쓰는 거를 원래 처음 다룬 게 저는 메이저리그부터 했어요. 메이저리그부터 봤기 때문에 참 막막해요. 약간 근데 그거 같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쪽도 이번에 그 김현수 선수도 LG 트윈스 왔지, 박병호 선수도 넥센 히어로즈 돌아왔지, 뭐냐 황재균 선수도 KT위즈 왔지. 그래가지고 해외파 선수들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뭐냐 해외에 있는 선수가 류현진 선수, 최지만 선수, 추신수 선수 밖에 없어요. 마이너까지 합하면 최지만 선수까지밖에 없어요. 3명이에요. 스프링 캠프 초청받은 선수 이렇게 3명이에요. 그 참가한 선수가 그 류현진 선수가 추신수 선수는 40인 로스터에 있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를 간 거고, 최지만 선수는 초청 선수로 가요. 최지만 선수 이번에 그 미러키 브루어스 계약했죠? 마이너 계약했어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가서 에릭 테임즈하고 경쟁해야 돼. 하필이면 경쟁 상대가 에릭 테임즈야. 에릭 테임즈 거기가 있잖아, 브루어스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네, 팝콘이 고마워요. 그래서 그 뭐시냐,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뭐냐 걱정스럽죠. 이게 한국인 선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도 중계권을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MBC 사장 바뀌었잖아. MBC가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 중계 관련 협상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MBC 사장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 그 MBC 스포츠 플러스. 하여간 이게 좀 그런 그 기업 방송사 이런 그 관련 그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중계권도 바뀌어요. 사실 그렇잖아. 그 감스트님 같은 경우도 다른 컨텐츠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감스트님은 그 원래 기본적으로 축구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송 쪽으로 그 멀티 방송을 시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스트님은 그런 멀티 컨텐츠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감스트님도 원래 기본 컨텐츠는 스포츠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감스트님은 원래 그 축구 경기 볼 때가 시청자가 제일 많아요, 그분은.
뭐 다른 것도 시도를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근데 사실 그래요. 그한 달에 한 번씩 스포츠 BJ 선발하거든요. 그 스포츠 BJ 선발되면요, 스포츠 방송 때그방그 본방 정원이 500명이 늘어나요. 원래 1비들이 기본 정원이 1000명이거든요. 최대 1000명인데 스포츠 방 중계 방송에 한해서 본방 입장 인원이 1500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들이 있고 그 리스트 상위 노출 이런 게 보장이 돼요, 스포츠 BJ들은. 그런데 지금 내가 고민인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1 컨텐츠는 교육 방송이거든요. 사실 제가 핫이슈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생방송에서 핫이슈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교육 방송이고요. 소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생방송으로 핫이슈 받을 수 있는 컨텐츠는 저는 교육 방송이에요. 왜냐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또 이제 교육 PD님 통해서 또 지원도 받았었고, 그것도 지원을 받았었고, 그래서 꾸준히 그걸 하고 있는데. 아, 물론 이제 스포츠 방송 쪽도 운영자님들이 뭐그 스포츠 편성 운영자들이 막 다이렉트 송출 문제와 관련해서 막 우리 방에 왔다 간 적도 여러 번 있고, 그 리스트도 자주 띄워주세요. 아무래도 새벽에 축구 방송하면, 새벽에 축구 방송하는 BJ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진짜 한 요만큼 있어요. 스크롤 몇번 하면 스크롤 조금만 하면 그 축구 방송하는 리스트 끝나요, 새벽에. 그래서 사실 새벽에 축구 중계하면 리스트 잘 올라가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잘 올라가는데, 과연 그거 갖고 내가 스포츠 BJ를 신청을 하기에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스포츠 중계를 하면 원래 야구를 하고 싶거든요. 원래 야구 쪽을 하고 싶은데, 근데 야구도 또 중립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이제 동생은 두산 베어스 팬이고, 그 아빠, 작은 아빠,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거든요. 솔직히 좀 약간 고민돼요. 중립으로 갈 것인가, 편파로 갈 것인가. 왜냐면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립 성향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한쪽 팀이 일정을 좀 많이 볼 수는 있어. 아무래도 가족들이 그 경기를 많이 보니까. NC하자고? 근데 제가 NC 쪽을 그렇게 뭔가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보거나 그러지 않아. 아, 방송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NC가? 아, 근데 그쪽 사람들 별로 없어도 그 뭐냐, 볼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찾아서 봐요. 그리고 보통 다른 방송 BJ 가도요, 상대팀이 NC인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팀에 NC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방송들 많이 보더라고요. 잠깐만요. 내가 아프리카 TV 한번 지금, 아, 로그아웃 됐네. 한번 찾아볼게요. 윈도우 캡처 열게요, 저. 윈도우 캡처 열어가지고 크롬 열게요. 로그인해서 뭐야? 왜 케미 이동돼? 가끔 이래요. 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지금 창좀 잠깐 줄일게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만 좀 벌려주고. 이 스포츠 탭을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 해외 야구
아니, 여기 스포츠 BJ도 있거든요? 스포츠 BJ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여기 스포츠 BJ 신청. 한달 동안 스포츠 테마에서의 방송을 최소 5일 이상 15시간 이상. 저는 이거는 충족했어요. 저는 이걸 충족했어요. 왜냐면 거의 꾸준하게 축구를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 녹화한 동영상 또 올려야 돼요. 스포츠 창작 방송 구단 편파 방송. 그러니까 뭔가 창작적이지는 못하겠어. 그건 모르겠어요. 스포츠 BJ 그 이게 리스트를 볼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 BJ들 그 BJ 리스트 이거 볼수 있는 데가 있는데 스포츠 BJ 국내하고 왜냐면 그 리스트 정리된 데가 있거든요 스포츠 BJ 관련해서 그 이걸 랭킹으로만 봐야 되나? 아니다. 아프리카 TV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야구는 지금 없죠. 아 그리고 KBO 리그는요 하이라이트도 중계는 할수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다이렉트 송출이 안 돼요. 하이라이트는 다이렉트 송출이 아니고 그 TV 채널 근데 이제 매거진 프로그램 알럿배 이런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중계를 할수 있는 게좀그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일반 쪽은 이런 그 생활 스포츠 아니면 그 자기가 운동 종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그할수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 논평 이런 거. 그 BJ들 그 리스트 있을 텐데. 스타 BJ? 아, 여기엔 없네? 그 스포츠 BJ 그 편파 리스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랭킹으로만 봐야 되나 보다? 아, 근데, 약간 뭐냐, 전에 그 리스트 정리된 거 있었거든요? 알림? 알림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스포츠 리스트들. 여기 보면요. 한 4월? KBO 리그. 야구하고 그 관련 그 BJ 소개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쫙그볼수 있거든요. KBO 리그 중계. 아, 네, 들어가세요. 어차피 저도 곧 끝낼 거라서. 그뭐 편파 중계 뭐 이런 거 알림 있었는데 야구 중립 1 맞아 여기 게시물로 검색해야 되나? 야구 중립이 1 컨텐츠 없네. 중립 3 없네. 여기서 봐야 되는구나. 공지. 여기서
공지만 볼수 없나? 글만 보기. 요 안에서 좀 검색이 되나? 공지. 이씨. 여기가 없네. 그 리스트 있었는데, 그 편파 BJ 소개하는 뭐 그런 리스트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검색해 볼게요. 스포츠 BJ 선정 소식만. 한 이쪽부터. 선정 및 유지 자격 강화. 2017년? 2월에 선정은 없었네. 그렇고 4월. 뭐냐? 5월? 저는 그 야구 쪽그 BJ 해가지고 사실 선정이 되고 싶거든요. 5월 BJ? KBO 리그 전문가 BJ?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거든. 그래서 사실 뭐 유준상 씨 내가 그 스포츠 BJ 그거 되긴 했지만 예전에 그 이벤트로 그 편파 BJ 소개한 그 게시판 있었거든요. 이벤트 한번 가볼게요. 이벤트 앤 이슈. 종료된 거 있나? 종료가 없고 이벤트 참여. 교육 BJ 소개합니다. 이런 거 없네. 젠장. 어디 갔니? 내용. 프로야구. 검색. 여기 있네. 그 프로야구 관련 이달의 야신. 오, 그럼 여기 있네. 그 야구 관련. 어디 갔니? 하여간 그 편파 방송 BJ들 좀 있었거든요. 그 편파 방송 뭐 BJ 뭐 이런 걸 소개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하여간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네. 그런 게딱그 리스트가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그 KBO 리그 한한달 정도 중계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 KBO 리그 메이저 리그 그 전문 BJ 그걸로 원래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 BJ는 제가 신청 안 하는 걸로. 근데 이제 뭐좀 물어는 봐야 되지.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간이 좀 굉장히 됐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내일 교육방송에서 네,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 올림픽과 관련된 역사 얘기 그또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